It's K-Traditional Time! NFS! 안녕하세요, 이펙스입니다. 매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해외 팬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 문화를 사랑해주는 팬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네. 네, 바로 K-커뮤니티 챌린지 소식인데요. K-커뮤니티 챌린지는 한국 전통 문화를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챌린지 영상 페스티벌입니다. 네, 요즘 챌린지 영상 만드는 게 유행인데 한국 문화를 따라하는 챌린지 영상이라 정말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K-커뮤니티 챌린지에는 어떤 과목들이 있나요? 네, 올해 K-커뮤니티 챌린지는 소고춤과 태권무, 조선팝,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한식 과목이 있는데요. 네 가지 모두 다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이펙스는 이번에 두 가지 과목에 도전했습니다. 조선팝과 한식에 도전에 참여했는데요. 한식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K-분식, 그리고 분식 중에서도 저희 멤버들이 가장 사랑하는 떡볶이에 도전을 했습니다. 네. 아, 아직까지도 떡볶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꼭 도전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K-커뮤니티 챌린지 한식에 도전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저희가 참여한 한식 시연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고 한국식 조리를 활용한 나만의 한식 영상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이 만든 챌린지 영상은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유튜브에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영상을 업로드한 후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이죠. K-커뮤니티 챌린지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7일간의 한국 여행과 네,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K-커뮤니티 페스티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K-커뮤니티 페스티벌에 저희 이펙스의 멋진 공연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튜브 채널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K-커뮤니티 챌린지 한식에 도전하는 이펙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 많이 오세요. 챌린지 컴온.